Salut à tous et à toutes, bienvenue sur la chaîne Mike State. Aujourd'hui, nous sommes de retour avec K-Pop Life Magazine et des invités spéciaux. Bienvenue, Luminos. Luminos. 안녕하세요, 루미노스입니다. Alors peut-être que vous les connaissez déjà parce que Luminous est un groupe qui a fait ses débuts en septembre dernier avec un premier titre Run qui a été déjà très remarqué et ils sont déjà de retour avec un deuxième album Between Light and Darkness et un nouveau titre All Eyes Down qui fait sensation sur YouTube avec déjà en quelques semaines 11 millions de vues. Donc c'est un réel plaisir pour nous de les avoir avec nous aujourd'hui et de partager un petit peu de notre culture française avec eux. On est... 프랑스 매체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만큼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아, est-ce que vous pensez connaître la France? Est-ce que certains d'entre vous sont déjà venus en France? 아니요. 근데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죠, 진짜. 혹시 프랑스에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디저트 같은 거 있으세요? 와, 음식 하면 오빈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래도 프랑스 같으면 저는 그런 문화 같은 에펠탑 또는 뭐 이런 박물관 이런 것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오늘 1대1 게임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매치를 할 건데 네. 우승하시는 분에게는 프랑스에서 사오진 않았지만 프랑스 파티스리에서 사온 마카롱을 드릴 거예요. 마카롱 아시죠? 네. 이게 한국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카롱 판매하는 데서 사와가지고 우승하시는 분에게는 이걸 다 드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donc nous allons commencer tout de suite avec les quiz. Donc, première question, lequel est le drapeau français? A, B, C, 그리고 D. 아,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헷갈렸어. 가장 쉬운 질문인데 네. 비슷한 색깔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림까지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답변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 나 틀리면 어떡해? 나도! 나 틀리면 바로 나갈 거예요. 와, 진짜 모르겠는데? 나 진짜 그렇게 진짜 모르겠다는 말 나왔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네.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 3! 아, 오! 와! 3번! C! 어? C 괜찮아요. C. 아, 아직 안 쓰셨어요? C 얼마나 쓰셨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스위가 점 아니지? 네. 색깔은 맞았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행이다. 오케이. 오, 스위 맞췄어요. 두세 퀘스천. Laquelle de ces marques de luxe n'a pas été créée par une personne française? A. B. C. D. Dior. Dior, Chanel, Louis Vuitton, Gucci.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는? 나도 몰라. 나 이거 진짜 모르는데. 와, 나 저거 들었어. 그 발음하는 거 들었는데. 오우. 프랑스 발음으로 하는 거 들었어. 일부러 읽었던 거예요, 제가. 아, 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Dior. 아니,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닌 자의 여유. 아니요. 한 번. Dior, Chanel, Louis Vuitton, Gucci. 어, 진짜 뭐지? 5초 드릴게요. 5, 오케이. 4, 3. 나 잘 찍어. 몰라? 예. 어, 나 진짜 몰라. 아,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좀 D. D. C. 정답은 D. 와! 예! 왜? 나도 했어. 예! 왜? 그래서 하우스 오브 구치 요즘에 레이디 가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희 맞아요. 이태리에서.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구치. 네. 맞아. 네. 약간 파스쿠치 같은 기호가 뭐지? 알바련으로 알았어요. 파히! 다음 질문. Lequel de ces monuments ne se trouve pas à Paris? 아, 파리에 없는 기념물은? 어, 이건 알 것 같아. 아닌가? 아, 근데 이렇게 말하고 틀리면 어떡해. 거죠? 없는 거. 네. 오, 잠시만. 뭐야? 뭐야? 오. 잠시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4. 엘리미네이션으로 하나씩 없애가면서 하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3, 2, 1. 정답 공개해 주세요. C. C. 나 A. C. 정답은 C. 오! 예! 그래서 헷갈렸는데 A, C 중에. 아. C는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라는
분입니다. 아, 뭐야, 나 프랑스에 대해 꽤나 잘 알고 있잖아. 나도 꽤나 잘 알고 있잖아. 까불 약간 예선문이 그 샹젤리제 거리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나폴레옹이 지나다니던 그 길입니다. Parmi les célébrités ci-dessous, laquelle ne possède pas un parent français? 와, 이거 더 어렵잖아. Timothée Chalamet, Céline Dion, Avril Lavigne, Julien Gang. 나 몰라. 일단 B를 맞추라고 그랬어 시연한테. 2 아니 C였나? 1 뭔가 느낌이.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저 바꿀게요. 아, C. 저 B. 아 나 바꾸고 싶은데. B A. 와 A B C 다 맞다. 정답은 B. 셀린디옹. 야 진짜 대박이다. 셀린디옹이 프랑스어로도 막 노래를 부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불어를 하는 퀘벡에서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퀘벡 사람이셔서. 야 우빈 나머지... 너 장난 아니다. A 하신 분 있었나요? 저 A는 티모테 샬람의 그 듄에도 나오고 돈룩덥 최근에 나왔던 그 배우는 아빠가 프랑스 사람이고 아브릴 라비뉴도 아버지가 프랑스 분인 가수고 줄리엔 강. 줄리엔 강은 그 프랑스 캐나다 근처의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엔 지금 울어? Quel est donc cet objet qu'on peut retrouver dans un restaurant français? 어허 빵 집게. 나 빵 집게 생각했는데. 에스카르고 집게. 계란 집게. 에스카르고. 호두 집게. 와. 알려주면 힌트가 돼. 달팽이. 아. 달팽이 요리. 네. 잠깐. 오. 4 3 2 1 정답은 공개해 주세요. A B B 와 드디어 맞췄다 하나. 뭔가 저거 같은 느낌. 약간 이거일 것 같았어. 에스카르고 드셔보신 적 있나요? 달팽이 요리? 이거 진짜 들은 것 같아. 아 진짜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때? 근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삼촌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 삼촌이? 삼촌이. 돼지고기. 맞아. 아 프랑스 요리로 해주신 네, 거예요? 맞아. 나도 한국에서 먹어봤어. 오. 식감은 골뱅이와 비슷해요. 그럴 것 같은데 맛은 어때요? 맛은 저 소스 맛이 사실은 조금 특이해가지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먹어 보고 싶다. 네. 옛날에는 드셔보세요. 못 먹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골뱅이 같을 것 같아. 식감은 골뱅이 같아요. 그래서 저 집게가 이제 이게 뜨겁기도 하고 굴러다니니까 집게로 집고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신기하구만. 신기하구만. 다음 질문. Quel est le métier de cette personne française? 제발. 운동선수. 정치인. 배우. 가수. 와. 5 4 오케이. 이거 어차피 3, 그냥 찍는 거야. 2 1 그래 B 하나 정답은 B로 가자. 오 예스. 난 B야 이제부터. 나 A. 난 B야 이제부터.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와. 네, 근데 그럴 것 같았어. 나 배우인 줄 알았어. 진짜 나 너무 잘생겼어. 배우 같은 포스로 있었어요. 휴가였어 가지고. À quoi sert donc principalement cet appareil? 크레페 굽기. 고기 굽기. 치즈 녹이기, 빵 굽기. 오케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5, 4, 일단 B는 아니야. 3, 2, 1. 정답은 공개. C. 오! 저는 다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저거는 라클렛을 하는 기계인데, 라클레트라고 이제 치즈를 저기다가 녹여서 빵이 아니고 감자나 햄 정도 이런 데다 올려서 먹는 거예요. 저 판 뭔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저거를 보통 겨울에 이제 스키 타러 가거나 크리스마스 근처에 이제 추운 날 많이 먹어요. 네.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Dans le roman français Le Petit Prince, quel animal veut être apprivoisé par le héros? 여우, 양, 개, 뱀. 잠깐만. 길들여지네 진짜 너무.
길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하고 싶다? 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렇지. 가르침을 당하고 싶다? 아, 뭐였지? 나 했지? 나 이거 잠시만 나 이거 오. 아 이거 헷갈려. 3 헷갈려. 1것도 헷갈려. 1 정답 들었어요? 네. 와 나 D였어. 네. 여우입니다. 읽었는데도 모르냐? 소질밖에 생각이 안 나. 이 소설에서 여우가 길들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길들여지면 이제 뭔가 특별한 관계가 생기면서 나도 너한테 유니크한 존재가 되고 너도 나한테 유니크한 존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어? 최근에 막 읽지 않았어요? 한 스티븐이? 1년 전? 2년 전? 아 정말요? 어? 정답 맞추셨죠? 네. 나도 읽었는데 못 맞췄는데 다시 읽어봐야 되겠구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Quel est le métier de cette personne française? 아~ 아는 사람. 저 모델, 복서, 배우, 축구 선수. 저 이분 진짜 알아요. 와. 이분 저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알려 줘. 5 4 3 근데 이래도 틀리면 어떡해? 1 공개. D. D D D D P. 자, 공개해 주세요. 음바페 선수. 음바페. 축구선수 선수 지금 정말 핫하고 저희 지금 전성기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이정료가 3위 안에 들 정도로 축구선수들 중에 맞아요. 되게 아주 핫하죠. 축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축구 선수들을 진짜 잘 모르는데 근데 아는 선수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은바페 선수예요. 어 역시 축구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어 저는 그냥 보는 건 다 좋아하는데 딱히 하는 거를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Laquelle de ces femmes françaises n'est pas actrice? A, B, C, D. Oh no. Oh no. 자, 5 4 3 3 갈 거야, 끝까지. 2 1 정답 들어 주세요. 아, 바꿔야 될 것 같네. 나 D B.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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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왠지 가수일 것 같았는데? 아 가수는 아니고 이분은 프랑스 농부판 솔로지옥을 찍으시는 MC 분이세요. 아~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지방에서 농부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남자분들이 그 여성분들 참여 모집해가지고 솔로지옥처럼 그 데이팅 그 데이팅 프로그램. 가수 포스가 느껴지는데. 아, 네. 그래서였어. 제일 왼쪽에는 오드레 토뚜라고 그 아멜리에라는 영화에 나오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는 마그넘 꼬찌야. 배트맨에서도 나오셨던 분이고. 죄송해요. 씨는 그 예전에 옛날 영화인데 라붐이라고 그 헤드폰 씌워주면서 네, 이분이 그때 당시에 티네이저였습니다. 와! 근데 뭔가 씨는 뭔가 국민 배우인 어 약간 그 느낌이야. 국민 배우 같은 느낌이야. 와! 네, 그러면 점수를 한번 공개해 주세요. 누가 1등이시죠? 우빈일 것 같은데? 1등은 우빈. 와! C. 오! D. 1등은 우빈님. 와. 브라보, félicitations. 그 두 번째, 아 이제 1등밖에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첫 번째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카롱을 선물을 하고 공승정 씨. 와. 저희 카메라 보시고 네 마카롱. 네. 감사합니다. 와. 우빈 씨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어 감사합니다. 프랑스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Yes. 저 근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치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똑똑했던 걸로. 감사합니다. 우승자의 여유. 네. 같이 나눠 드셔도 되고 마음껏 하시면 네. 됩니다. Vous êtes de retour avec ce deuxième album. 벌써 조회수가 1100만 뷰가 넘었어요.